실바인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실바인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 갖고 왔어. 실바인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 갖고 왔어. 내 사이즈가 실바인지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진짜 갖고 왔나 봐. 어, 나 농담으로 했어. 아 진짜지. 진짜로? 응. 진짜 진짜로? 응.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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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진짜? 진짜로. 어, 왜, 어, 웬일이야? 어, 아우 가만있어 봐. 언니 긴장한다. 언니 긴장한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약속 안 시킨 거 유일한. 어 그래. 나는 그 굉장히 깊이 받아들였어요. 아니야 그 우리는 대해서.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한 거지. 근데 나는 너무 좋아서. 나는 완전 신인이고. 그럴 수 있어. 윤정희 선배님이나 이 선배님이 얘기하면 그게 뭐 한마디 한마디가 콱콱 베낄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린 가슴에 내가 성공을 하면 그래. 반지를 하리라 하고. 진짜. 근데 이제 좋은 40년 만에 하는 거야 반지를. 42년. 어? 근데 2년. 42년을 지금 내가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우리가 다 그래. 얘죠. 특히 얘는 특히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 진짜? 빨리 보여줘. 아, 빨리 선물해. 빨리. 아 뭐야. 어머 진짜로 한 거야? 진짜 진짜. 어머 박수 박수 박수. 오 마이 갓. 빨리 풀어보세요. 아니, 어머 세상에. 빨리 풀어보세요. 이렇게 멋진 남자한테 42년 만에 반지를 받다니. 진짜로? 네네. 어머 웬일이니? 진짜로? 어머 나 농담으로 그래. 반지 갖고 왔는데. 아니 나는 제가 어머 손이 떨리네. 어머 어머 손이 떨린다. 어머 웬일이니? 대박. 예 무슨 드라마 같지 않니? 영화에? 몇십 년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42년 만에 어. 예. 그 안에는 왔다 갔다 별로 한 것 기억도 없어. 아니 그 드라마 했죠 몇 번. 근데 나는 그 기억이 안 나. 내일 또 왜 그런가 했더니 내 가정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어머 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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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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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한 거야? 웬일이니? 어울려요. 어머 아 근데 뭐야? 반짝이 뭐 있어? 반짝이 뭐 있어? 어머 이럴 때 우리는 이럴 때 손이 가늘고 예뻤어야 되는데. 아, 가늘고 예뻐. 아우. 어머 아,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게 여기 나중에 AS 하시면 돼. AS. 여기 또 교환해도 되고. 아우. 아우. 이거 뭐 아, 고마운 마음.